짠!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민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캠핑을 해도 되느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캠핑을 해도 되느냐, 저희 짠캠핑이 바람 불고 비가 오는 날 캠핑하는 방법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프부터 쳐야 됩니다. 타프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가 좀 더 많이 오고 바람이 좀 더 많이 불때. 잠깐만, 우리 가운데 이거 없어졌나? 자꾸 떨어지는데? 왜 여기 유아지작에 물이 있지? 어, 물이 있네 여기. 어, 야, 물 떨어진다 여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이게 지금 결로 때문에, 야, 결로 때문에 지금, 야, 물이 떨어지네. 야, 이거 난리네. 어떻게 되지? 야, 난로를 가져올 걸 그랬다. 난로 가져왔어야 되네. 물이 비가 새는 것 같이 완전히 지금 젖어 있어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우후, 물이 막 비가 오네. 비가 와. 아, 큰일 났다. 쇼패드 좀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비가 다 묻어가지고 이게 좀 방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저기도 저렇게 이렇게 결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막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해진 것 같기는 해요. 뭐 오래 썼으니까. 어이씨, 또 의자에 이거 있어가지고 또 구덕인 줄 알았네. 애벌레인 줄 알았네. 라면 부스러기. 씨, 깜짝이야. 아, 이쪽 옆, 저희 사이트 옆에 지금 여기는 계곡이 완전 폭포가 됐습니다, 지금. 와, 엄청나네. 비가 확실히 많이 왔나 보다. 아, 그죠. 그래도 확실히 X자로 이렇게 박아놓고, 40cm 박 이렇게 박아놓고 해서, 네, 조금 안전하게, 무탈하게 밤을 지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는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은 좀 더 안전하겠죠. 네. 물 알아서 잘 내려가게 이렇게 배수 시스템 이런 거 잘 해놔야 됩니다. 네. 간만에 정말 빗소리 들으면서 엄청 잔 것 같아요. 얼굴 띵띵 부었네. 아, 진짜 빗소리다운 빗소리가 들려가지고 진짜 많이 잤어요. 저 나비님이랑 거의 한 뭐 10시간 넘게 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텐트 단도리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잤거든요. 근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너무 빗소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잤어요. 지금 벌써 한 뭐 11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스킵하고 점심으로 바로 가는데 토마호크 오늘 가져왔거든요. 이게 숯 만들어가지고 토마호크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미국산이 이렇게 비싸면 어떡한 거야? 맛인지 다들 아시니까 아 맛있겠다. 박집 아줌마. 박집 아줌마가 뭡니까? 치킨집 사장님이라 해주십시오. 치킨집 사장님. 아는 지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젤살. 어때? 오, 눈이 커졌어. 눈이 커졌어. 괜찮아? 맛있어? 육즙이 이만해서 터져요. 오, 괜찮지? 이게 맛있어 보인다, 야. 괜찮아? 뜨겁잖아. 그래? 아, 뜨거워. 뜨겁대. 이게 섞어서 먹어. 맛있다. 맛있네. 확실히.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시켜줄게. 나 니네 많이 먹어, 빨리. 먹는 날이야. 닭이 쉬어가지고 상해가지고 역시 삼겹살에 김치 구우면 저게 짱인 것 같아. 김치 굽는 냄새 엄청 난데? 그치, 김치 굽는 냄새가 진짜 좋아. 원래 설탕만한 것들이 원래 더 많아. 그렇게 큰 거 별로 없어. 있잖아, 봐봐. 얘는 진짜 엄청 큰 나방의 형태인가 봐. 왜 그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넣어? 밥을 줄 거야. 밥을 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 요것들 만든다고 하고.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너무 약해, 불이. 야, 다 돼 있는 거네, 거의.
어? 감자도 맛도 좋네. 야, 감자도 다 익었어, 벌써, 이거 봐. 된 건가 보다. 양평에 왔으니 또 양평 용문산 더덕 막걸리 하나 한 잔 또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발시렵다네요. 안녕하시죠? 다리. 자, 자. 짜기비. 산미가 좀 약간 있는데 맛이 괜찮아요. 괜찮네. 용문산 더덕 막걸리 이것도 괜찮습니다. 더덕 막걸리 여러 개를 먹어봤지만 이것도 괜찮은 수준의 그런 막걸리입니다. 들어가요, 추억. 아니면 여기 앞에 있던. 저렇게 불멍해지네. 앉지 말고. 아이들의 불멍하고 저희는 막걸리를 한 잔. 야, 2박 3일 하니까 이게 좋네. 낮술을 할 수 있는 거. 맛있다. 큰일 먹으면 빵이 안 맛있습니다. 야, 방금 게임. 내가 매운 건 매운 건 좋아하겠다. 하나도 안 매워요. 알아서 죽여라. 뒤쪽에서 지금 바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에다만 사이드워를 좀 치려고 합니다. 어우 추워요. 어우 너무 춥네. 저기 이제 산에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충 설치했어요. 네. 바람을 막아주니 확실히 따뜻하네요. 난로를 안 가져와가지고 난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오면 안 되는데 저 안에 지금 비가 이화지장 안으로 비가 새는데 큰일났네. 아 발시려. 젖으니까 발이 시렸네. 젖으니 구워줬어요 이거. 싫다고? 이거 약밥인데? 안 들어. 남들은 마시멜로 굽니다. 이따고 먹어. 떡발. 아우 뜨겁네. 이거 뜨겁네. 아우 뜨겁네. 느낌이 진짜 엄청 나와요. 와, 날씨 오늘 좀 춥긴 춥네. 좀 더 좋아, 너는? 그래? 그래? 아빠는 안 깨뜨려서 그래. 그렇지. 사장님이 김치를 이렇게 또 가져오셔가지고 김치.
자, 이제 먹어봐. 짠. 너무 맛있네. 짠, 짠, 짜게빙! 오히려 지금 비가 끝이니까 날씨가 따뜻해졌네, 오히려. 비는 이제 그쳤습니다. 비는 그쳤는데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옆에 계곡이 소리가 굉장히 커요. 촥 소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야, 이 백색소음에 그냥 잠이 계속 저절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낮에 점심에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그러고 한 3시간을 넘게 잔 것 같은데 이제 저녁을 한번 먹겠습니다. 에이, 저녁을 어저께 비 올 때 먹으려고 그랬는데 파전이랑 해가지고 또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육수 만들어서 꼬치구이들 이렇게 좀 먹겠습니다. 오늘 염통이랑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시죠. 이거 다 넣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오, 살아있네. 어? 간본용이야? 어우, 간본용인데 이 정도야? 맛있구만. 너무 맛있네. 아빠가 파손 맛있겠어. 우와, 쏙 잘 되고 있어. 어때? 아빠가 한 게 맛있지. 대답해봐, 빨리. 엄마? 자식이, 그냥. 입에 넣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는 맛이지? 아빠가 했어. 패배를 인정합니다. 네가 짠짠 짜지빈. 제가 도장 딱 필름 버튼 그런 건가요? 그럼. 세 번째 판. 이 두께가 좀 약간 이렇게 빵빙이 좀 돼 있는데. 그렇지, 맛있겠지. 밤늦은 시간에 그냥. 아, 왜 쳐들어온 거야? 형이네. 얘네. 햇빛 안 다니는가 보다. 자, 이제부터 숯불 왕꼬치를 구울 거예요. 왕꼬치였어요? 왕꼬치. 가운데부터 뒤집어봐. 뒤집어놔. 빨리 다 뒤집어. 다 들고. 아빠 무거워. 빨리. 빨리. 옳지. 산다. 둘 쉬어. 자, 뒤집으세요. 그렇지. 아우, 야, 너무 가까이 놔야 돼. 야, 옳지. 옳지. 아, 뜨거워. 옳지. 됐어. 어우, 야, 똑바로 놔야지. 좋네, 그러고 보니까. 양쪽
그래도 닭꼬치는 맛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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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급이 맛있겠죠? 염통구이 치킨 소스 발랐어요. 치킨 양념 치킨 소스. 짠, 짠, 양념이. 아, 그냥. 저희는 아빠처럼 막걸리 하나 가져와. 와, 불이 엄청 세. 장장 2시간에 걸친 라이브를 마치고 두 번째 밤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자요. 사이트를 여기 한번 구경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자리가 이 자리고요. 이 옆자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백패킹 존이 있어요. 차로 올라올 수도 있고 차를 저 밑에 두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도 좋네 자리가. 저 차를 모아가지고 저 밑에서 저렇게 차박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도 좋네. 야, 여기도 좋다. 야, 공기 진짜 좋다. 근데 와, 저 위에가 최상단인가 보네. 완전 숲속 안에. 와, 완전 숲속. 여기도 좋죠. 여기가 이제 최상단, 백패킹 존의 최상단인 것 같은데, 넓기는 엄청 넓고, 뭐 10m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 때문에 조금 저쪽에 자리 했는데, 다음에 파워뱅크 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공기 진짜 좋다. 지금 이게 안에 텐트랑 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에 저게 심해가 이거 봐요. 이게 떨어지잖아. 그치? 이게 붙은 거예요, 이게. 줄이. 아, 이게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잠시 후에부터 또 비 소식이 있네요. 빨리 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화가루를 떨쳐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 저게 맞네, 좀. 연가신가, 진짜? 송화가루를 떨쳐냈더니 진흙이 생겨버렸네. 큰일 났네요. 아, 참,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 빨리 비 소식이 있으니까 철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 타프 웃기게 쳤다. 어? 타프 웃기게 쳤어요. 아 참. 애초에 그냥 잘 쳤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야, 송화가루 씨네. 송화가루 아직 여기 아직 안 날라갔어. 야, 비가 그렇게 와도 그냥 송화가루 안 날라가네. 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게 더 힘든데 송화가루보다? 와, 큰일 났네. 한번 말려야겠구나. 에이, 이거 어떡해, 이거. 송화가루가 났네. 응? 그리고 은근히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이 쇼배의 이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지금 여기에 물이 계속 고여요. 아, 이거 원래 안 그랬었는데 그러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짱짱하게 안 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면 됐는데. 이상하네. 야, 이거 씨, 마음이 어려운데, 이거? 와, 스쿼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와, 어려운데? 이거 마음 어려운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리는 중입니다. 우리 이거. 아, 나 잘했네. 거의 다 발랐네. 다 말랐어. 아, 아, 잘하네. 어저께 팩이 안 박히긴 안 박혔다니까. 아, 이런 게 지금 두 개 더 있어요. 우리 텐트가 뭐 좀 인기가 있나? 어? 우리 텐트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그런 데서 잘 잡아? 너도 잘 잡고 있어? 가봐봐. 없어. 아, 자, 지금 이제 정리는 다 끝냈고요. 사실 오늘 강풍이 부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런 날 대비해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캠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오늘 컨텐츠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의 비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좀 비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 엄청 많이 오거나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컨텐츠를 건질 만큼의 그 정도의 비는 안 왔지만 비가 제일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희 가족이 캠핑하기에 안전한 방법은 비가 제일 안 오고 바람이 제일 안 부는 상황이 가장 안전한 거죠. 만약에 강풍이 많이 분다, 걱정이 된다, 갈까 말까 하시면은 그냥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괜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시니까 고민하실 거면 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희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2박 3일 캠핑했는데 정말 재밌게 하고 그러고 갑니다. 양평도 여기 비룡 캠핑장 올 때는 올 때마다 제가 다른 사이트로 오는데 정말 매번 다른 캠핑장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오늘도 너무 좋은 환경에서 캠핑 그러고 잘 하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Let's be lovers tonight and count the stars in our eyes. Discover how they align. Let's be lovers tonight.